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또 그로 인한 심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는 간절함이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을 잊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지요? 어느 날 한 소녀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큰 파도에 휩쓸려 유험을 처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적처럼 소녀는 구대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고 또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일상에 빠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본문을 통해 배울 교훈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각자의 신앙과 또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제단을 맞이하고 거만 중대한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제단에게 유다 왕국의 보물과 또 군사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왕궁의 풍요와 강력함을 과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만과 교만의 행동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이를 통해 자신의 성공과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신뢰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후손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이며 유다 왕국의 보물도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이로 인해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이 메시지에 대해 자신의 생전에는 평화가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안도감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범한 잘못과 또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에 대한 진실한 회개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단기적인 평안에 안도해야 하며 장래에 닥칠 그의 후손과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과 자만에 빠질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과 풍요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신실한 신앙인조차 하나님을 잊고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존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과 군사력을 과시함으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신의 교만의 표현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모든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고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자만하고 살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히스기야의 안도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생전에 이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생전에 평안을 누릴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평안에 안심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각자의 연약함과 자만에 대해 성찰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때때로 교만과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할과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또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의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